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리카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You Do You라는 표현을 알려드리려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이거는 정말 너무나도 잘 보이는 표현인데요. You, 너, do, 해, you, 너 이렇게 직역돼서 말이 조금 이상한데 한마디로 너는 너를 해,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자기 애인의 브라자가 보인다고 글을 쓴 거를 봤었는데 대충 설명하자면 이분이 자기 애인이 흰 옷을 입으면 브라자가 보이는데 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글을 써서 사람들이 다들 말하지 말아라, 다 아는 거다, 그냥 패션일 수도 있고 애인이 민망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좋게 설명해줬는데 글 쓴 사람이 계속 본인 의견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기껏 고민 들어주고 솔루션 제안해줬는데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주면 진짜 짜증나고 화나잖아요. 그래서 이럴 때 You know what? You do you. 이렇게 야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, 넌 네가 끌리는 대로 해, 넌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해,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다른 예시로는 데이트 통장에 대한 의견이 정말 많은데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푸시할 때, 예를 들어서 난 데이트 통장이 좋은 것 같다 하는데 상대방은 나쁜 것 같다, 아니면 난 대통이 싫다 하는데 상대방은 좋다, 이래서 말다툼이 생겨날 때 You do you, okay?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넌 너 하고 싶은 거 해, 알겠지?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요. 느낌은 이 움짤 같은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.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?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그냥 아예 대화를 잘라내는 거죠. 사실 더 대화하면 나만 더 짜증나니까요. You know what? You do you. 근데 사실 이 말이 긍정적인 표현이기도 해요. 긍정적인 느낌으로는 언제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남들이 뭐 이미 도전하기에 늦었다, 넌 너무 나이가 많다, 넌 무엇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Don't let them discourage you and just you do you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너를 좌절시키게 하지 말고 넌 너 소신대로 해, 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, 넌 너 원하는 거 하면 돼,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겠죠? 느낌을 보여드리자면 이 움짤같이 이런 느낌으로 그래 넌 너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거예요. GIF 보니까 더 어떤 느낌인지 잘 오시죠? Don't let them discourage you and just you do you.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you do you라고 하면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빡치게 해서 더는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 그럼 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,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말할 때, 특히 결정 같은 거 정할 때 쓰기 좋고, 반대로 상대방이 본인한테 자신 없어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해서 기죽어 있을 때 응원 혹은 위로해주는 느낌으로 넌 너 소신대로 하면 돼, 너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느낌을 살려서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참 유용한 표현이다가 오늘의 써머리입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사실 유튜브 하는 게 요새 살짝 힘들어서 혼자 고민하다가 문득 생각난 표현이었거든요. 정말 여러모로 좋은 표현이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 구독과 라이크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